네, 교보증권 오기철 차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감 상황 어떻습니까? 오늘 코스피 시장은 FOMC의 회의 결과에 이제 실망을 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일정 부분 나오면서 주가 하락 출발하였는데요. 장중에는 2740선까지 일단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장이 막판으로 들어올수록 개인들의 매수에 힘입어서 2770선, 1포인트 하락한 2770선에서 마무리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기관과 외국인들이 양쪽 매수가 들어오면서 4포인트 상승한 944포인트 0.47% 상승 마감을 하였는데요. 최근의 흐름이 일단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의 흐름이 좀더 좋고, 개인들의 매매하는 종목군들로 편입되어 있는 코스닥이 좀더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다고 그랬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이와 함께 경기 부양책 타결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해외 증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간밤에 미 증시와 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유럽 증시는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상승을 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FOMC에 대한 기대가 좀 컸었는지 거기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다시 우리 증시로 돌아와서 오늘 특별히 눈에 띄는 종목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오늘 상당히 무거운 주식 중에 하나죠. 한국전력이 무려 10% 상승을 하는 그런 경험을 토해냈습니다. 물론 그동안 많이 안 움직였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일단은 저평가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면서 오늘 좀 상당히 많이 움직였는데요. 오늘 한국전력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좋았는데, 오늘도 약10% 정도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SK 머티리얼즈가 신사업에 대한 진출 기대감으로 인해서 약 7.7% 정도 상승하는 그런 경험을 통하면서 상승 마감을 한 특이한 종목으로 일단 뽑아왔습니다. 네. 내일은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해봐야 될지,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연말에 들어오면서 일단은 시장의 흐름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중에서도 개별주 종목 이슈로 계속해서 넘어가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종별 움직임을 보게 되면 반도체 장비와 2차 전지, 수소 전기차 관련주들 흐름 등이 계속해서 괜찮은 흐름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은 이론적으로 계속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로 계속 관심 갖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형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횡보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오늘처럼 장중에 출렁이는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이제 매수에 좀 접근해 보면 하실 것 같고요. 장이 상승할 때는 일단은 관망하시는 모드가 좀더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교보증권 오기철 차장 연결해서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